후반기가 되는 거? 대련이라고 말씀이죠. 스파링? 그죠. 견주기. 이제 학교에서는 견주기라고 하는데, 네. 그 품발기를 배웠잖아요. 네. 품발기에 얹어서 우리가 패턴의 기본 기술을 배웠는데, 요게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오리지널 패턴 스타일 견주기예요. 아, 오리지널. 네. 그러니까 태견은 그 저기 역사서에 보면 가마귀 선어장 위에서도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이게 무빙이 없어요. 아~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없이 기본 무빙 마주선 상태에서 발로 차거나 아~ 걸어서 넘기거나 아~ 발로 얼굴을 차면 이기는 경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수상을 청구했다. 그렇죠. 경기를 해야 되니까 이 스텝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특기식으로 그러니까 가드 여기 안 올리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원래 아니 근데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저 네. 오리지널로 한 거예요. 네. 그럼 위에 네. 이렇게 아, 좀 올릴 건데? 그냥 그런 그 규정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태견은 발로 차거나 걸어서 넘기거나 발로 얼굴을 차면 이기는 경기예요. 네. 그리고 몸통만 차면 안 돼요. 몸통만 네, 발로 차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전통 무술이잖아요. 특히 아. 전통 무술인데 그 당시에는 의학이나 지금처럼 저런 글러브 이런 보호장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먹으로 얼굴 때리면 저기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시계 그냥 위험할 때. 네. 그래서 최대한 위험 요소를 배제하면서 격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태권 경기. 맞아요. 네. 강릉이 나. 드리블이잖아요. 주먹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걸 쉽지 않은데. 자 그러면. 그럼 여기에서 가볍게 발로 차거나 혹은 기회가 보이면 우리 패치 했던 거나 터치 없이 그냥 이렇게 기술을 교류하는 걸로 할게요. 자 바로 자 연습을 주고 준비하면 왼발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시작하면 사부님이 여기를 쭉 건드려주고 네,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발 잡으면 와 진짜 네. 아니, 그거 있잖아 영화 보면 어. 왼손 이렇게 묶어놓고 어. 오른손으로 진짜 그런 느낌이야 기둥이 다르니까 네. 와 이 토끼탄 맛이 좀 있네 네, 네. 무슨 뿌리 사오려고 했냐?
와, 속도가 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재밌다. 이게 네. 여기 지금 흐르게 쫀득하고 이게 너무 재밌다. 네, 이 견주기에 좀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뭐 이제 지금 무술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게임 같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액션, 리액션 훈련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돼. 네. 공략을 안 하면 네.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꼭 품바퀴가 필요 없이 아마 가라데에서도 그냥 이렇게 쓰는 상태에서 그 이제 주먹이 들어가는 거리가 유지가 안 되니까 발 훈련할 때 발만 쓰죠. 네. 요 발 쓰거나 잡아서 키 훈련할 때만 이 연습을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이게 바로 온 것 같아요. 네. 택견은 이 품발기라는 스텔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죠. 제자리에서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려다 보니까 발이 앞으로 나와주는 이런 스텔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기본 견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네. 그 택견 배틀이라는 것도 많이 보셨죠. 아, 그거 봤습니다. 네. 택견 배틀은 이제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전통 택견은 제자리에서 하는 거고 택견을 이제 움직이면서 네. 이제 조금씩 그 무빙을 주면서 견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오래지겠다. 네. 룰은 똑같아요. 더 오래지겠다. 네. 룰은 똑같아요. 던져 주시고 네. 이제 여기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진짜 결성이 되나 봐. 피크 피크 한번 티켓 재보고 싶다.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잘하십니까? 네. 하고 싶어요. 요건 이제 좀 더 거리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요. 네. 다시.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역시 급한대장이 다 한번 타겠다. 오지마 오지마. 태클에서 이제 태질로 승부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하는 스타일이 많아. 잔질로 승부가 안 되니까. 네. 여러분 사이트로 빠지지. 시키기 전에 아니 무슨 키키 잡아보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왜? 키키 틀고 키키식!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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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이크 네. 와 잡기가 너무 잘하신다. 그러니까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걸는 타이밍을 잘 모르니까 네. 반격 리듬이 아이고 제가 태지를 약간 템포 변화를 주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오. 오 빠르다. 이렇게 네. 계속 이제 방향을 전환해주면서 네. 아, 너무 위험했다. 예법인데, 네, 아, 예법. 네, 예법 입식하겠다. 우리가 이제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했던 그 방식인데, 이제 예법이 뭐냐면, 지금 우리 원형 택견이나, 네, 오리지널 택견이나, 지금 택견 배틀식의 택견은 손이 이제 보조적인 스타일이잖아요. 네, 주먹을 때릴 수 없는. 근데 택견 경기에서 이제 손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네, 혹은
태경의 발차기가 대부분 이렇게 다 곡선적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앞발 바닥으로 가는 게 차거나. 근데 예법은 이제 진짜 친다 그러죠. 진짜 찍어 차고, 직선으로 곱게 차고. 제 데뷔 주말. 네. 그리고 얼굴을 직접 타격하고. 어. 네. 그리고 사용 부위는 팔 전체, 다리 전체. 그럼 이걸 아까 근래 생각으로 올린 것처럼 맨손으로 가볍게 앞에서 끊어서 해도 되지 않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조끼져 버리신 거. 아, 그거를 맨 마지막에 하는 거. 아, 그렇죠. 네, 그거는 맨 마지막이고. 사실 입시 타격형은 뭐 서범님하고 저하고 해도 뭐 이렇게 큰 다른 모습은 못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 입시 타격형은 다 서로가 이해도가 높으니까 마지막 바로 그러면 예법 타격. 그러니까 예법 타격 스타일. 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준비. 자, 시작. 아, 네. 어, 네. 아, 댄스가 바꿔놓은 시간. 네. 이게 무슨 치기였죠? 가지치기. 팔뚝으로 치는 거. 네. 봤어. 네, 좋습니다. 네, 팔뚝으로. 아, 팔뚝으로? 네. 열심히 하는 거. 네. 시간이 이렇게 네. 아, 타격이. 네. 아, 네, 해보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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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뚝으로. 네. 그래서 아직 그 단계를 많이 하시고 나. 네. 그래서 이제, 네, 또 하면서. 또 네. 와. 네, 이제 바깥 팔뚝. 또? 뒤집어? 네. 예법 같은 경우는 손으로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리가 넓어지는 거죠. 아, 그쵸. 네.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태길까지 얹어져서 가는 거죠. 아, 그렇다. 네. 무슨 얘기죠? 아, 이 바뀌는 게 느리냐. 여기서 그거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짜죠. 꽤 좋았다. 네. 슬프니? 이렇게. 아니, 보셨죠? 슬프게 힘내면 안 됩니다. 바로 당하네. 영본에서 나왔던 그 미소 같아. 이런 낚시거리한테 예. 가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높아요. 아, 높, 높, 가드를, 아니, 가, 낚시거리가 높아서 그래요. 아, 바로 하고 더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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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게. 더 낮게. 네, 하이키 하죠. 네, 네. 탄딩이, 네. 네. 아. 만으로도 상대방이 못 걸어요. 근데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 정강이 팀이 부딪히면 다치는데 강하게 버티셔도 이 안쪽 발목끼리 이렇게 하면 다 안 다칩니다. 바깥쪽은? 바깥쪽은 완전히 아킬레스건을 건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슬프게 막 사는가도 있는데 네. 태킨에서는 가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낚시거리가 아니 그 도끼질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주면서 째차기로 받아차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가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기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흐름을 끊어놓지 않으면
예, 쉽게 아까 제가 계속 따라갈 수 있었던 게 사모님이 뭐 그냥 받아준 것도 있지만 발을 안 쓰면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발을 안 쓰고 뒤로 물러나면 이게 계속 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네. 예. 근데 여기서 그냥 앞차기로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들어올 때 앞차기. 예, 그러면 여기서 끊겨요. 예. 무조건 반격 타이밍을 잡아요. 네.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공격은 뭐 아예 사이드로 피하든가 아니면 들어올 때 발로 받아차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우리 두 개가 정말 이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선생님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왔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 땀 다 젖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와. 네.